몇 달 전부터 돌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LG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 V60 싱큐에 관한 이야기죠. 최근에 LG는 V60 싱큐를 공개했는데요. 꽤나 흥미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궁금하시죠? 함께 알아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최근에 LG는 V60 싱큐를 공개했습니다. 원래는 이번 MWC 2020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었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MWC 2020 개최 자체가 취소가 되면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매년 기다리는 행사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이번 LG V60 싱큐에서 추가되는 흥미로운 것은 바로 스타일러스 펜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기 자체의 수납이 가능한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와콤 AES 펜을 지원해 사용성을 더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LG 하면 듀얼 스크린이 바로 떠오르는데요. 역시 V60에도 듀얼 스크린이 액세서리로 출시가 됩니다. 활용도는 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에는 요리 영상을 틀어놓고 아래쪽에는 레시피를 받아 적는다거나 강의 영상을 틀어놓고 요점을 정리한다거나 동시에 진행을 하기에 꽤나 편리해 보입니다. 이제 디자인을 보면 전면에는 물방울 노치를 탑재했습니다. F1.9 1000만화소의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으며 FHD 플러스 6.8인치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듀얼 스크린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FHD 플러스 6.8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후면은 세로로 카메라를 배열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인덕션 카메라가 대세가 되는 것과 비교하면 조금 신기하죠. 후면 카메라는 F1.8 6400만화소 메인 카메라와 F1.9 1300만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TOF 카메라가 자리하고 있네요. 이 카메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바로 8K 비디오 촬영이 가능합니다. 최근 갤럭시에도 8K 카메라 촬영을 내세웠었죠. 이런 기능은 정말 동물의 털 같은 걸 찍으면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한올한올 내 거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스테디캠도 지원합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찍는 영상은 거의 기본이 되어가고 있죠. 타임랩스 비디오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배속을 1배속에서 60배속까지 자동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최적화한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야간 촬영 나이트뷰를 지원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더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V60 싱큐에는 4개의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는 이전부터 유출되어서 많이 돌아다녔죠. 이 4개의 마이크로는 보이스 보케 기능이 가능합니다. 보이스 보케란 마이크를 통해 배경 소음과 음성을 분리하는 기능입니다. 아무래도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촬영하면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마련인데 이 기능이 얼마나 잘 작용을 할지도 궁금하네요. 보이스 보케 기능은 조절이 가능해서 이 기능을 켜면 목소리에 집중시킬 수 있고 정도를 더 약하게 조절해 일상생활의 소리를 들려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ASMR 레코딩 기능도 지원을 하는데요. ASMR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실제로 많이 듣고 계시죠. 귀르가즘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V60 싱크의 마이크를 이용해 소리를 더 자세하게 담아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스펙으로는 스냅드래곤 865 프로세서와 8기가 램, 256기가 저장 공간, 5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다는 것. 예전 스마트폰들은 배터리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정말 빵빵해서 하루 정도 쓰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5000mAh면 S20 울트라와 동일한 용량의 배터리죠. 보안에는 전면 디스플레이 지문인식이 탑재가 되었으며 LG하면 역시 쿼드 재밌는 건 3.5mm 이어폰 잭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 이거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겠네요. 색상은 블루 색상과 화이트 색상 두 가지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떠돌던 루머와 같이 이 제품은 현재 국내에는 예정이 없습니다. LG는 시장 상황에 따라 플래그십폰은 해외에서 국내에는 예상으로 G9 중국기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LG의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당분간은 LG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국내에서는 직구하지 않는 이상 만나보기 어려울 것 같네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